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오랜만이라. 할게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들을 수 있게. 박수 쳐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7분 동안 쉬지 않고 기타 연주를 하려니까 아, 네. 김밤톨. 네. 김밤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듣고 오신 곡 두 개는, 첫 번째는 그냥 오늘을 위한 오늘을 위한 약간 무드를 잡기 위한 그런 음악이었고, 머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네, 그 미용실에서 졸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머리 왜 잘랐냐고요? 열심히 다시 기르는 중입니다. 네. 이상한가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그 탄미 씨의 South of the River. 네. 그냥 연주하고 싶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네. 머리 자르고 솔직히 마음에 들어. 저는 괜찮았는데. 이게 또 보다 보면 또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아, 연주 더 할 거예요. 네. 더 하고, 제가 방금 쉬지 않고 거의 7, 8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연주를 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기타 혼자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오이스터의 제세고요. 그 솔루션스의 보컬 소리 형한테 이제 지목을 받아가지고 이런 방에서 뭔가 라이브를 하자, 이게 그 그런 의도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봐요. 근데 되게 급작스럽게 지목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쨌든 프로그램을 좀 짜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제가 이게 라이브를 왜 켰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건 맞죠? 네. 오케이.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저는 잘 지냈고,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작업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러면서 지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10cm에 권정열 님이 이렇게 첫 순서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데이브레이크의 이제 보컬 원성 님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영배 그 소란의 고영배 님이 하시고, 그게 솔루션스의 소리 형한테까지 전해진 다음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지하게 되게 어쨌든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그런 거를 짜보면서 이거를 키고 그랬네요. 네.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또 잘 켰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재밌네요. 오랜만에. 아, 그렇구나. 예, 눈썹 위로는 안 자르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예, 예. 네, 이거 저 안경 자국이에요. 저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거. 저는 잠시 뒤에 또 한 곡을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머리가 엄청 길었었거든요. 이렇게 막 되게 막 눈 한 이쯤까지 막 앞머리가 내려오고 막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다시 길어질 거잖아요, 그쵸? 네. 아... 네. 아니, 잠깐만, 저 이제 봤는데 이게 라이브를 저 150분 가까이나 봐주고 계시네요. 뭔가 지금인 것 같은데? 저 한 곡 더 할게요. 오케이. 네. 이번에 제가 지금 연주할 거는 일단 곡 소개부터 하자면 레드본이라는 노래고요. 아세요, 혹시?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오, 아시네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이브 하는 게 있어서 뭔가 막 뭐야 켜져 있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테크니컬한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는 하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 이렇게 선배 뮤지션들 이렇게 라이브 하시는 거 이 투게더 애톰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공통점이 다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보컬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뭔가
테크니컬한 곡이기보다는 되게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멜로디를 기타로 연주를 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멜로디만 치는데도. 네. 나 이런 거 못해. 네, 아무튼 이거 지금 소리 잘 들려요? 되게 소리 이렇게 찌그러뜨려 놨는데. 잘 들립니까? 이게? 약간 라디오 에디팅 된것 같은 소리? 들려요? 들립니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곡이 이게 그 듣는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곡 피치가 그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어쨌든 전체적인 키 감은 느껴지는데 약간 정확한 음정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모든 악기들이? 그래서 방금 이 제 기타도 그 정 튜닝에서 이렇게 피치를 위로 올린 거예요. 뭔가 맞지 않게.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를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연주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방금도 그냥 피크 없이 손으로 치고, 네. 재밌더라고요. 네. 뭔가 요즘은 제가 또 그런 빠르게 연주하고 테크니컬한 거 그런 모습들을 오이스터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뭔가 제 녹음본 그런 세션 활동 연주하는 거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도만 이렇게 딱 쳤을 때 이렇게 약간 와 뭐야 미친 도 친 거야? 지금 도 친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연주자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공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람도 좀 깊어져야 되고 뭔가 지식도 많아야 되고 어쨌든 그런 감정의 폭이 굉장히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더 깊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냥 요새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원래도 책 읽는 거 좋아했지만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그런 좀 그런 되게 감정의 폭을 이렇게 팍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바운더리가 이렇게 팍 넓혀질 수 있는 뭔가 그런 영화들과 책들에 둘러싸여서 작업하고 연습하고 뭔가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지냈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재미있는 말들이 오라. 영화 뭐 봤는지. 최근에 뭐 봤지? 그냥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보는 막 그런 되게 워킹 타이틀 영화? 워킹 타이틀이라는 영화사가 있거든요. 그 영화사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약간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그렇더라고요. 네. 이야기 섞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연주하니까 재밌네. 잠깐만요. 제가 다른 곡을 또 Bye-bye.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인가? 잠깐만요. 오케이. 네. 조금만 또 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곡을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안경 쓴 거 큰일 나요. 아, 그리고 저, 예. 네. 저 복학했어요. 3학년인데, 네, 그니까,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학교를 뭔가 이렇게 멈춰두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학을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의 열심히 보면서, 그러고 이제 뭔가 작업하고, 뭔가 일하고, 또 세션 녹음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휴학을 또 조금 긴 기간 동안 했었어가지고 한 3년 휴학을 했나? 네, 지금 3학년입니다. 네, 작업실에서 주로 듣죠. 네, 그게 편하더라고요. 실기 대면 아 실기 네 대면 수업 안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그래도 고인돌은 좀 유물은 좀 네, 저희 학번 사람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태가 조속히 잘 해결이 되고, 이제 실제로 개강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니까 그냥 졸업할 때까지 땅만 보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만 보고 학교 다닐 것 같아요. 어떡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제 감정 아 이거 올라가 있구나 튜닝이. 잠깐만요. 와우. No. No. Oh.
안 돼. 네, 이게 튜닝을 바꾸면은 이게 피치가 항상 나가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레드본 이 녀석 때문에 제 기타 피치가 잠깐 돌아보지 않고 있네요. 와, 제발. 아, 저 이거 연주하는데 백킹 트랙이 컸어요? 백킹 트랙이 컸나요? 어땠어요? 컸나요? 안 돼! 안 컸어요? 딱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요? 기타 커요? 커요, 기타? 좋아요? 오케이.
저희 노래 안개꽃이라는 노래였고요. 네, 저희 노래 안개꽃이라는 노래였고 그 어쨌든 제가 이렇게 미디 프로그래밍 같은 거에 직접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맘대로 뭔가 송폼 같은 거를 막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라이브를 할 때마다 그냥 기타 솔로 이렇게 중간에 길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약간 연주곡스럽게. 네, 이게 또 아 너무 덥네요, 진짜로. 아. 와, 땀 진짜 주룩주룩 나는 그런 기분이네요, 지금. 아이고, 아. 네, 그래서 또 이게 중간에 또 뭔가 이렇게 이거를 또 솔로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원우 형 솔로거든요. 이제 원우 형 솔로인데, 아니 이 파트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게 짱이죠. 네, 원우 형 진짜 건반. 그런 어떤 이런 원우 형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이 뭔가 이렇게 어떤 감정이랑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그 라이브 할 때 무뚝뚝한 것처럼 보여도 되게 여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감정이랑 이런 왜 터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명품인 사람이라 가지고, 예, 예, 이렇게 명품인 사람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 파트가 탐나 가지고 방금 또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매 곡을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그런 관객 배려를 사실 그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매너가 아니기는 하죠. 네, 뭔가 이렇게 곡을 이렇게 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빡 보여줘야 되는 게 공연이라서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긴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긴 밤 들어가고 싶은 거 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니야.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제 여기 이 작업실에 막 들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벌써 이게 벌써 45분 45분이나 네, 고맙습니다. 벌써 45분이나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또 프로젝트를 또 세이브를 해야 돼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제 파트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제 파트를 수정을 하는 중이어가지고. 안경? 여기까지. 그리고 이 파트. 오케이. 네. 네.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캡처를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제가 이 투게더 앳홈 재밌었고요. 네, 끝날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지? 연주 6곡 했나요? 아무튼 6곡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약간 소극장 공연하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노래. 제가 연습해가지고, 예. 기회 있을 때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아, 그리고 저 기타 고쳤어요. 소리 어때요? 이게 제가 기타를 칠 줄만 알지, 그러니까 연습할 줄만 알고 막 이러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얘가, 이 타일러 이 기타가 잔 문제가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싹 수리를 하고, 그리고 가져왔더니 완전 새 기타가 돼가지고, 아, 좋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 한 곡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잠깐만요. 아,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잠깐만, 이거 고정 풀면 또 흔들리고 그러는, 그 캠퍼라고 그 앰프의 일종이에요. 앰프랑 이펙터랑 뭔가. 네, 근데 작업실에 쓰기 좋아가지고 아무튼 할게요. 형.
여러분,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잘 끼고 다니시고, 여러분,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공연장에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사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오이스터의 제스였고요. 반가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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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바이. 네, 감사해요.